그 사고 날 뻔해가지고 좀 잠시 담배 피면서 쉬고 있습니다. 아, 아니 다 도로 달리는데 도로 위에 물이 있었나 물. 그 물도 맨홀 위에 있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니까 먼저 휘청휘청휘청휘청 하다가 겨우 중심 잡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 봐봐, 여기 물 맨홀이랑 물 다 있어. 아 나는 쨍쨍한데 물 있어가지고. 와 물 진짜 조심해야겠네. 매일매일 그 시행착오 하나씩 겪는구만. 아, 또 지금 마음 다스리고 다시 또 주행을 하고 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거기 그 모터툴 사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좀 늦는다고. 이쪽은 그 노쇼하면 되게 싫어하니까 또 전화. 아, 지금 어떻게 겨우 모터튠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플러 요거 순정으로 갈 거거든요. 순정 갈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지. 근데 소리가 이게 지금 좀 좋긴 한데 순정 달아 소리가 어떨지 한번 궁금하네요. 드디어 이제 순정으로. 아우 날 더운데 지금 하이바 쓰고 막 땀 장난 아닌 거죠. 하여튼 휴가 내내 더위에 시달리는구만. 아, 집에도 좀 늘어지게 쉬고 싶은데. 아, 하여튼 순정 머플러 갈고 오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머플러 구변이 아예 안 된다 봐야 되는 거죠? 아예. 그렇죠. 되긴 되죠. 근데 네. 되는 머플러 같고요. 안 되는 머플러도 있고요. 오토바이 경고등 안 들어오나요? 어떤 경고등? 산소 센서가 없거든요. 산소 센서요? 네. 어? 이거 구매하자마자 바이코스에 점검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머플러에 모든 머플러에 산소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산소 센서가 대상이 잘려 있어요. 지금 보시겠어요? 여기 튜닝 머플러는 사실상 아예 없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튜닝 머플러도? 원래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토바이에서 매연이 얼만큼 나오는지 측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오토바이에서 이제 출력을 제어하는데. 빼놨지? 그럼 달아야겠네요. 원래 달아야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럼 달아주세요. 주문해야 됩니다. 따로? 그럼 그냥 검사 가면 빠꾸 당하겠네. 없다고. 매연이 많이 나.. 아 그거 때문에 없다고 빠꾸 당하지 않는데. 아. 그것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차주가 핸들을 좀 무겁게 놨다더라고요. 일부러 고속에서 뭐 안정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핸들 무겁게요? 네.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무거워요. 그건 뭐 조향장치 지금 보시면은 네. 스텐을 조정을 해놨어요. 한번 손댄 차예요. 네. 이게 뭐 사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 말 그대로 뭐 핸들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도 있는데 뭐 핸들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경우는 진짜 드는 거예요. 뭐 그 뭐 이 오토바이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손댄 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죠. 저번에 한쪽에 두 개씩 총 네 개가 필요한데 일단은 가사키 대리점으로 다 연락은 해놨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은 근처에 가까운 데는 다 재고 없다고 하고 본사에도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안 되면은 이거 다시 머플러 달아야 돼요. 기존 거.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지? 8월 말까지인데? 예, 유예 신청서를 제가 써드릴 수 있어요. 아, 3 예. 그거를 아.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거기서 좀 연장을 시켜줘요. 여기 지금 대기실이 있나?
대기실이 있군요, 모터튠. 어우, 시원하다. 아,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바이크 타고 다니니까, 어우, 너무 더워. 수박향도 자발나게. 안에서 지금 이제 사장님이 작업하고 있고요. 2층에 지금 고객 대기실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순정 머플러 한번 교환하기 빡시네. 아씨. 머플러 교환하려 하니까 다른 순정의 머플러에 끼는 한 네 가지 무슨 조그만 부품들이 있대요. 그것도 지금 뭐 본사 알아봤는데 재고가 없고 부품도 재고가 없다. 딴 데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순정된 걸 자꾸 괜히 머플러, 아씨. 저 구매할 때는 머플러 큰 의미 몰랐거든요, 그냥. 했는데, 아, 되게 번거롭네요. 큰 거 사니까. 아, 좀 땡기다가 브레이크 딱 밟았지. 무조건 모래 좀 빨려 있으면 모래랑?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찝찝하면은 천천히 가면서 발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죠, 노면을. 그렇지. 그러면 거기는 조심해야 돼. 브레이크 잡으면 모래는 그냥 무조건 돈다고 생각하면 돼. 연락처 말해주세요. 네, 010. 이게 부품 이름이 뭐예요? 이게? 어, 머플러 파이프 링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링이요, 링. 네, 그냥 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함 좀 부탁드릴게요. 서영민. 그럼 다음에 할 때 핸들이랑 같이 봐야겠다. 핸들 어떤 걸 보시면 돼요? 핸들 저 무겁게 놨다더라고요. 아, 그건 입고 시켜주셔야 돼요. 다 풀러서 저렇게 옆에 걸 두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산발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 여기를 이제 잠그는 거예요. 어, 맞아. 그러면 이게 세게 잠그면 산발이 꽉 조여지겠죠. 그러니까 핸들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근데 그거는 규정 토크가 있는데 그냥 임의대로 잠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완성하고. 네. 네, 사장님. 없어요? 본사에도 없을까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가와사키가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입고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14년식이라 그런 건가요? 신형은 다 금방 되나? 아니, 다 원래? 가사 자체가 부품이 좀 수급이 늦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다시 또 그냥 갑니다. 그냥 못하고 부품 다음에 그 들어오면은 연락 준다 했거든요. 아, 하여튼 뭐 투인된 거 사니까 아주 지랄맞고 지랄맞아. 아, 귀찮네요 진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아유,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시 이제 집으로 간다. 집으로. 그 검사는 8월 말까지거든요. 여기 그 사장님 써있어 이륜차. 수리 사실 확인서 요거를 구청에 제출하면은 검사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연장하고 해야죠. 아, 이렇게 튜닝을 사니까 뭐 시간 뺏기고 왔다 갔다 신경 쓰고 그냥 순정 살 거래요. 순정 그 구변에 해놨으면 좋은데. 이래저래 날 더운데 진짜 짜증납니다. 지랄만해, 지랄만해. 나중에 부품 수급되면 연락 준다 했으니까 그때 뭐 와서 다시 순정으로 하고 교환해야지. 이거는 구청에다 이제 연장, 검사 연장 신고해야지. 전화해가지고. I remember Mr. Magic Flash from Esther Castle.